예,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컴퓨터에 이제 파이썬을 직접 설치해서 그 설치한 파이썬을 이용해서 실행시키는 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각자 가지고 계신 운영체제가 다를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에서 이 운영체제를 바꿔가면서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그 설치한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자,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저는 이제 리눅스의 경우에는 우분투를 기준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우분투에는 파이썬 3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분투를 쓰신다면 예, 우리 이번 영상은 보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맥의 경우에는 파이썬 2가 기본적으로 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업은 파이썬 3를 기준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파이썬 3를 설치하는 방법을 저랑 같이 따라오면서 이제 설치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예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은 윈도우와 그리고 이 맥에서 이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파이썬 org라고 하는 이 파이썬의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자, 여기에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예, 여기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접속한 운영체제에 해당되는 파이썬을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을 추천해 줍니다. 현재 저는 윈도우로 접근했기 때문에 자, 윈도우 버전을 추천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맥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맥 버전을 추천을 해줄 겁니다. 예, 뭐가 됐건 간에 클릭하시면 이 파이썬을 설치할 수 있는 예,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자, 우리는 파이썬 3 기준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파이썬 3. 뭐라고 적혀 있는 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자, 파이썬을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이제 이 설치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윈도우를 일단 실행했고요. 그리고 뭐 OSX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뭘 바꿔줄 건 없어요. 그냥 Continue를 계속 눌러서 예, Agree 하고요. 그리고 Install. 그리고 여기에서 예, 다시 로그인을 한번 하셔야겠죠? Install Software.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Install for all users라고 되어 있는 거 그냥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파이썬이 설치된 디렉토리 그냥 기본값으로 하세요. 그리고 Next. 그러면 이제 설치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설치가 끝났으면 윈도우는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맥은 예,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꺼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제가 우리 수업이 두개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음 수업에는 이제 루비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이 나올 거고요.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루비와 파이썬을 우리가 동시에 실행하는 방법을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